이렇게 아 이거 쭉 풀다가 핸드폰 안 켰다. 여기서 보면 공차가 일화 있으니까 얘가 처음에 2009년도 수능 문제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공차가 일하는 것부터 이야기 시작하거든. D는 이야. 그다음 A1, A5, A9가 합이 45란 말이거든. 그럼 A의 정체는 그대로 A 맞아. 그다음에 A5는 A 플러스 4D야, 4D. 그다음 이거는 A 플러스 8D는 45. 그래서 그걸 쭉 더하면 3A 플러스 12D 45 나오거든. 3으로 약분 처리하면 약분 돼가지고 A 플러스 4D는 15야. 맞지? 그럼 A가 일화했기 때문에, 아, D가 일화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A는 17이 돼, 17이. 17.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A가 7 되지, 무슨 17이야? A가 7 되지, 7. 7이고, 근데 우리가 뭘 최종적으로 알고 싶으냐면, A1 플러스 A10을 말하거든. 그럼 A1은 여기 A, 그 다음에 A10은 A 플러스 9D. 하나 작게 해가지고, 요, 때 7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 7 더하기 플러스 18. 그럼 14 더하기 18이니까 이건 32가 이 문제의 답이야. 요까지 오다가 핸드폰 안 켰던 거라. 일단은 2009년 수능 문제니까 포기하지 말자. 시간 좀 남았어. 포기하지 말자. 포기, 배추, 포기하지 말자.